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자가 격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그 미디어에서 볼 때는 다 한 10파운드씩 쪘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서 체중이 부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운 이때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에 이 세상의 바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질 때 얼마나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워질지를 보여주는 프리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시작된 데모와 폭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LA 폭동을 겪은 한인들은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상태에서 조지 플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죗된 세상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목이 눌려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까지는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삶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한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숨쉴 그 통로, 숨쉴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기도와 찬송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볼 수 있고 또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같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식일학교는 찬송으로 특순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나오시죠. 찬송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모두가 다 큰 소리로 힘껏 찬송을 부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목소리를 조그맣게 내면서 옆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방법은 내 목소리를 완전히 줄이고 옆에 사람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약 15분에서 20분가량의 찬송을 부를 텐데요. 내가 계속 열심히 불러야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서 그 나의 목소리와 나의 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놓아
마땅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물질과 명예, 부모, 자식, 그리고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게 한다. 우리는 입술로 이 찬송을 노래하지만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며 살았기에 지나온 삶이 부끄러워 마음껏 부를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시아는 자신이 작곡하고 불러온 노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한 신앙인이다. 시아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감리교 목사인 아담 시아의 8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는 오타와 에네슬리 대학을 거쳐 뉴욕의 호튼 대학에 편입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을 그만둔 뒤 시아는 뉴욕의 보험회사에 일하는 동안 방송국 편성 부장인 프레드 알렌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를 부르는 것이 큰 호응을 얻어 정기적인 출연을 요청받았다. 요즘 이야기로 바꿔 말해 2007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가탈렌트의 첫 시즌 우승자인 핸드폰 판매원이었던 폴 포츠를 연상할 수 있다. 1932년 시아에게 그야말로 생각조차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이제 인기도 얻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늘 읽던 리아 밀런 부인이 지은 시 한 편을 시아에게 건네주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다. 시를 읽던 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곧 손에 쥐어질 듯 한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하는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은 즉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잠시나마 엄청나게 짓눌렸던 조지 시아에게 짧은 글의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왔다. 그래, 예수만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는 즉시 그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다.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가 음악과 만나는 순간이었다. 조지 시아는 자신이 쓴 찬송곡조를 부르며 다짐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행복임을 고백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바라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이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조지 시아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일생을 통해 시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악을 수 없네. 영주는 아래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감춰지는 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수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세상에서 빛으로 구하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찬송받을 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음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기 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주님이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 4월달과 5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월달에 생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축가가 있겠습니다. 바깥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자기 꽃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식일학교. 예. 다 같이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섭섭함이 참 컸었는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저희들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 사이에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 행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가 사랑으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조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안한 조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생신을 맞이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날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넉넉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